오늘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구절은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속담에 하늘은 어떤 사람을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리고 진인상하고 뭐예요? 대천명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인사 대천명 어차피 잘 안 된다. 그리고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해도 잘 안 된다. 어차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되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왜 이럴까? 이런 것은 사람 뜻대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애굽 출신의 여정 하갈과 아이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약속을 맺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적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맺으신 약속과 그리고 사랑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인내를 보게 하시고 잠잠히 있도록 하십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결단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주도권을 갖게 하는 거죠. 이 모든 우리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죠. 거기에다가 내가 의문을 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몫을 거기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몫 100%.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게 하는 것.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기를 요구받습니다.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전쟁에서 적들이 몰려올 때 지휘관이 기다려 그렇죠? 미리 총 한번 빵 쏘면 작전이 흐트러지잖아요. 함정도 파놓고 매복도 해놓고 그리고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일제히 공격을 해서 적의 성공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누군가 먼저 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기다려. 내가 실어내릴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지금이야! 바로 지금. 그렇게 함으로 효과적인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자녀가 생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입증하는 거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이삭의 자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대변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응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지 않거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약속하기를 좋아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우리에게서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종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이 사라졌어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열두 돌을 취해다가 기념비를 삼으라고 했는데 길갈 쪽에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사라지고 약속의 사람도 실종하고 그 팔레스타인 땅은 여러 가나안 족속에게 둘러싸인 아주 위태롭고 살기 힘든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길가에는 예, 돌뜨는 곳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일종의 채석장인데 그게 뭐냐면 열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그곳에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돌을 갖다 놓았는지 그곳이 우상 돌을 새겨가지고 우상 세우는 게 됐어요. 전에 우리 삼성 그 사거리 있는 곳에 왜 돌로 뭐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있었죠. 잘 안 팔려가지고 이기가 끼고 흉측하게 막 돼 있어서 그 앞에다가는 판다고 이거 싸게 판다고 싸게 그냥 줘도 안 가져갈 것 같은데 그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사라져버린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넜던 기념비들이 돌 뜨는 곳이 되어서 우상 새기는 곳이 되었던 그것을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과의 약속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증거가 없는 그리스도인, 정말 비참한 거예요. 예수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가 씻고 찾으려도 없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훈련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뭐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같은 것들이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잘 세워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뭐가 그래요? 아니지. 네. 시험을 세워보아라 그런 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복이 없는 인생이에요. 복이 없는 인생. 네. 마음의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은혜를 세워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은혜를 세워보지 않고 시험을 세면요. 얼굴이 자연인의 얼굴로 됩니다. 그래서 의심과 절망과 분노와 싸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은혜를 세워가는 표정이 보이시죠? 네. 그래야 자꾸 안에 무한한 긍정성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약속을 받은 이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리고 이삭을 갖게 되었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자랐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자랐고 그러기 전에 16장에서 하갈은 한 번 또 쫓겨나죠. 네, 그때는 예, 사라에게 좀 강자를 부리다가 잘못해서 쫓겨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이 이삭보다는 훨씬 형이죠. 이삭이 젖을 때 무렵에 3살 무렵에 이 이스마엘은 17살이었어요. 17살인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성경을 굉장히 순수하게 읽으니까 놀리는지라 이렇게 데리고 놀렸다. 놀게 만들었다.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놀렸다. 이게 좋은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근데 실제로 성경의 주석에도 두 가지로 나와요.
플레이, 휴킬레 같이 데리고 놀았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무트리시하게 고의적으로 약간 좀 못된 생각을 가지고 애를 이렇게 돌렸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나이도 많고 자기가 또 배가 다르지만 형이고 그런데 이삭은 적자이고 17살이면 이미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속과 자기 권리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딱 보니까 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별을 하고 내어 쫓아야 되겠다. 제들을 보내야 되겠다.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또 삼각관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쨌든 자기를 통해서 낳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사라가 한 생각이 옳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의 처사가 옳지 않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적인 사건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 정의의 문제를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밭이 거칠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다시 심판관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육반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성이 맑아지고 순수해지려면 묵상하면서 우리가 빼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뭐를 빼야 되냐면요. 판단하는 것을 빼버려야 돼요. 아니요. 저는 남을 판단하지 않고요. 자기 반성만 하는데요. 그것도 판단이에요. 나를 판단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아까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죠, 두 집사님? 네. 기도 잘 들었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네. 이렇게 저에게는 문제가 많죠. 그건 자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판단해 돼요. 판단을 하게 되면 일단 마음이 싸해져요. 그리고 가라앉아요. 순모임을 하는데도 한두 사람이 저는요 말씀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급격하게 지금 가라앉는 게 뭐예요? 급격하게 이 수면 어떡할 거야 이거 가라앉는데. 그리고 한 명이 누구 나눔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안 듣고 딴 데 보고 핸드폰 켰다가 애기 봤다가 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리고 아 저 좀 먼저 일어날게요. 급격히 분위기 가라앉는 급격히.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여러분들은 나눌 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나눌 것도 없고요. 그래요.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그 생각에 배후에는 우리가 뭔가가 판단하는 게 있어요. 판단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장하면 그 은혜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들을 세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자꾸 세기 시작하면 우리가 판단의 주체가 돼가지고 자꾸 가라앉죠.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에 어려움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대안을 얘기해 주셔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뭔가 여기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걔들 가게 두어라. 걔들 가게 두고 내가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니 너는 사라의 말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나의 방법을 네가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요. 참 이게 사라하고 제가 100년 살지만요. 정말 이해 못할 게 많아요. 하나님도 정말 생각해보면 답답할 거 많을 거예요. 제가요
다 지금까지 참고 옳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게 1륜이 되는 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저는 정말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에 계속 갈등이 깊어졌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얘기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조조정자가 되어버리는 것, 내가 판단과 심판자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기관을 빼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목회하면서 없앤 것 중에 하나가 평가회라는 것이었어요. 저 몰래 하지 마세요. 사역팀들 나중에 모여서 평가회 하고 그러면 좋은 얘기 나올까요? 안 좋은 얘기 나올까요? 평가니까 뭐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하면서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그러면 급격히 가라앉기 시작해요. 뭐가 가라앉아요? 일단 은혜가 가라앉아요. 은혜가 가라앉으면 뭐가 올라와요?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그럼 우리는 왜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있는 세상 직장 일도 아니고 왜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나 그런 생각. 아니요. 하나님은 선 위에 선을 쌓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요. 교회에도요. 바른 소리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옳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리면요. 그럼 뭐가 되죠? 의사결정 집단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뿌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손과 발을 통해서 이 일을 해가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을 세우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법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이루라. 그러면 나머지 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데 모든 도움을 받는 구조선된 교회. 거기에는 판단이나 정죄가 설 자리가 없고 그 대신에 생명을 나누는 일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질서해지고 자기가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좌지우지하면서 정의가 떨어지고 질서가 사라지고 그렇게 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은혜의 법으로 모든 것은 된다. 네, 교회가 자꾸 법을 찾아보고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1조 1항 몇 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교회는 사랑만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한국교회 20년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 영적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 모든 일의 조정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인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비하에 빠지면서 마음의 분노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내 마음의 문 밖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팀셜이라고 얘기하게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불의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은혜를 세워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마음에 분이 있고 낙심했고 그러면서 다시 그가 심판자와 판단자가 되려 하는지 우리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건 영성의 두 가닥이에요. 영성의 두 가닥. 결국은 은혜의 편에 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일을 세워가는 사람이 성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기업을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놔두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들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했대요. 그러니까 살아 모르게 챙겨가지고 부식 챙겨서 하갈에게 얹어주고요. 독일어 성경에 보면요, 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러는데 아이도 하갈의 어깨에다가 얹어줬다. 이래 슈트가에다가 이렇게 힘내게 했다 그렇게 나와요. 7살짜리를 어깨에다가 얹어줬다. 이건 실제로 그렇게 얹어주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그녀의 책임에 이렇게 맡겨주었다 그런 건데, 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했고, 그러나 무책임하게 하나님 얘기 듣고 애따 잘 됐다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비의 집을 떠나서 왔을 때도 그랬고, 에집트로 갔을 때도, 다시 돌아올 때도, 광야에서 롯과 헤어질 때도, 그 모든 일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 보냅니다. 그들은 광야로 길을 가는데 막막했습니다.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은 얘기가 없습니다. 17살이 되었지만 가다가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먼저 기진해졌어요. 이 모성이 강한 거죠. 이 하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포기한 거죠. 숲을 있는 곳에 아이를 버려두고 저는 지금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앉아서 죽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숲을 밑에다가 아이를 버려두고 화살 하나를 쏠 만한 거리까지 갔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떨어져 왔지만 그러나 눈을 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거기에서 소리 내어서 울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너무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4장에는 하갈과 사라를 얘기하면서 바울사도는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갈에게서 난 자녀는 육체의 자녀요, 사라에게서 난 자녀는 영의 자녀라, 그런 영적인 해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두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따라 난 것은 이 이스마엘로 상징된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성품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생명은 사라의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품이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를 떠나서 오늘 말씀은 한 생명이 목이 말라 숨을 잃어가는 그 애처로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갑자기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생명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내가 심판자가 되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가 되냐면 이스마엘이 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이스마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쫓겨나서 죽어가는 아이가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정말 어려운 수술을 하는 아이가 우리들에게 갑자기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생명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종의 자녀이고 쫓겨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적자가 되지 못한 생명인데도 그러나 이 모진 광풍이 부는 막막한 풍랑이 있는 바다에 이력 편주 작은 배 하나가 떠나가네. 김알람 박사가 일제시대에 작사했던 찬송가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신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셨고 부르짖는 음성과 고난받는 이의 신음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비유하면 이 이스마엘은 강도 만나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머무는 주인공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조역들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하갈 모두가 조역들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관심 아래서 생명의 공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사라는 나쁜 역할을 했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 말을 들어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박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삭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이삭의 미래를 지켜야 되는 그 본능이 사라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태도가 좀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마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갈은 어떻게 해요? 예,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결국은 결별하는 것이 옳다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엉엉 울고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 하는 하갈은 긍휼의 대명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상황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여러분 생명구원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공여자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고난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그렇게 살리셨고 또 축복하십니다. 구속사의 적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각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이제 그 네겝 바람광야 그 네겝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브엘세바 서쪽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그 경계선 쪽에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친척이 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이 반계를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요. 생명을 위해서 꼭 의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의사가 된다는 것이 꼭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뭐 의료계에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직접적인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교육을 하든 남을 섬기든 서비스업을 하든 아니면 정말 엔터테인먼트에 하든 미디어의 관계에 종사하든 우리는 모두 다 생명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교회는 구조선이라 말할 때 그 안에는 항해사도 있고요. 기관사도 있고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그 안에 있는 닥터들 있고, 아니면 신앙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구조선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구조선의 크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감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생명구원의 일에 쓰임받은,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생명의 공예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교회가 그 일에 더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그런 점에서 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자가 되지 못한 이스마엘과 하갈의 운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공의를 여기시고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치 파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펴면 위치 파악하는 걸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위치를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망했던 하갈의 손으로 아들 이스마엘의 손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스마엘보다 낫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으로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고, 우리가 있는 곳을 파악하셨고, 네가 안고 일어섬을, 너의 머리털과 너의 장구를 세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언제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표가 안 잡힐 때, 내가 요즘 왜 이럴까, 왜 이러고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역할을 주시려고 나에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쓰임새가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도 주님 주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집니다. 살아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서 여러분 판단하는 기준을 버리고, 로마서가 얘기한 대로 형제를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그 판단하는 대로 보험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판단과 의구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속 깊은 순종을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는 중이려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마엘의 위치도 파악하고 계신데 하물며 나의 위치를 주님이 파악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위치를 아시고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네.